SK 이노베이션 매수가 비중 어떻게 예. 되실까요? 그 12만 7천 원, 예. 아, 12만 7천 원. 비중 어떻게 되세요? 보죠. 비중 10%요. 아, 비중 10%. 이거 계속 사시고 나서 계속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더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할까 싶어가지고요. 아, 아직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에요.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에요. 전화 잘하셨어요, 시청자님.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고요. 얘가 어디서 자리를 잡아줘야 되냐면 99,000원, 95,000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왜냐면 SK 이노베이션에서 만드는 배터리가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약간은 품질이 떨어지고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신용등급도 계속해서 하향 평가를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줄줄줄줄줄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사실은. 아, 이거 네. 막 22만 원, 23만 원에서 많이 내렸다 싶어가지고 맞아요, 샀거든요. 맞아요. 저점에서 잘 사시긴 했는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대형주의 이 초록색 선 보이시죠? 이 초록색 선이 61선인데요. 이 61선을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잖아요. 이렇다라는 건 계속해서 얘는 하락 추세의 와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감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보통 주가라는 건 이렇게 떨어지다가 횡보하는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이 저는 99,000원에서 95,000원 정도 라인으로 보이고요. 95,000원에서 99,000원 라인이 한달 정도 지속이 된다. 그럼 그때부터 이 종목은 지금 사신 만큼 더 사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배터리사 중에서 SK 이노베이션이 조금은 퍼포먼스가 제일 안 나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대형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겁을 안 먹으셔도 된다라고는 마지막 통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